내가 실직을 하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과연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너 배 아팠는데 드디어 네가 꺾이는구나.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자면 나한테 질투가 나지만 네가 잘 풀리니까 응원할게. 신뢰와 믿음과 의리와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깊은 정을 오갈 수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질문 좋다. 꽃님들, 이거는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생활 때 필요한 정말 테크닉이야. 우리는 현대사회의 지나친 경쟁률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적을 만들어야 되고 진심 어린 우정, 프렌드십이 사라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관태기가 오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연봉이 세고 내가 고속 승진을 하고 내가 금수저일 때 그건 누구나 사람이 많아 주변에.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거냐? 아니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흙수저의 레벨로 떨어지고 내가 실직을 하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과연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때 과감하게 필터링이 한번 이루어지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걸러낼 때는 나도 데미지를 먹은 거니까 그건 되게 슬픈 얘기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자면 나한테 질투가 나지만 네가 잘 풀리니까 응원할게. 이 말은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한 거야. 네가 잘 되는데 사실 나도 부럽고 질투는 나지만 네가 내 진짜 친구니까 더 잘 되라. 이거는 인간이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부러움을 표현했어. 그럼 적어도 진솔한 거지. 솔직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아플 때 돈도 많고 여전히 금수저고 연봉도 세고 여전히 내가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 몸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어떤 식으로 조언을 진심 어리게 하느냐. 이것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너 배 아팠는데 드디어 네가 꺾이는구나.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인간은 가슴으로 느껴요. 그때 알아서 필터링이 다 되는 거고, 아플 때, 외로울 때, 내가 꺾일 때 요러고는 이제 악조건이 되는 거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또 느낄 중에 하나는 내가 굉장한 성공을 하고 대박을 쳤을 때, 정말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 이러면 날리고 있어. 그때 처음 초라할 때 내 모습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가 높은 곳에 가 있을 때도 변함없이 똑같이 대하는 사람.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애동 때 정말 어려웠고 가난했던 시절에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봤던 사람이 지금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도 내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상장구와 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제비 선생님들이죠. 내가 초라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동 때부터 지금 머리가 굵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이 ING의 이 과정에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내가 조금 머리 굵었다고 내 비유 맞추고 이런 것도 없이 똑같이 쓴소리 단소리 해주시고, 내가 요즘 마음이 괴롭고 내 지금 상황에 음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구설을 타서 상처를 받았을 때도 딱 한마디 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나는 너를 믿고 몽도사의 신령님을 믿는다. 제가 원래 정식 벼로가 천신제자, 무릉도원, 몽도사, 이걸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몽도사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야 돼. 신뢰와 믿음과 의리와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깊은 정을 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저 사람이 나한테 귀인일까? 악연일까? 막 몰두하고 살피려고 프로파일러 하려고 하지 마.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가슴이 얘기를 해줘. 이 뜨거운 심장이 저 사람의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진정성을 저절로 느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고 육감이고 직감이야. 구태여 나랑 감정이 스크러치가 나고 데미지를 서로에게 주는 관계에서 좋아지려고 노력하지 마. 상처받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하세요. 차라리 나를 아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됐든 절친이 됐든 이런 분한테 밥 한 개 더 사주고 전화, 카톡, 문자 한 번 더 해주고 눈 한 번 더 마주쳐 주세요. 저도 요번에 많은 시간을 이제 은퇴를 하고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긴 시간 저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 옆에 누가 남아있고 내가 관제를 타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걸러지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꽃은 꽃을 보는 성격이고 여전히 꽃님들의 눈꽃입니다. 더불어 꽃님들도 영원히 저의 꽃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믿음과 신뢰로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고 여러분들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심한의 눈으로 상대를 보세요. 그러면 사심 없는 상대의 마음이 스스로 읽혀집니다. 좀 주제가 무거웠지만 저의 야광색 브라우스로 뜨겁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요. 눈꽃 정말 멋있게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